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안녕하세요. 야미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죠?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폭우, 생새우와 새우젓의 차이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인 소금과 새우젓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네, 이곳은 서울의 폭우네 그 젓갈류만 파는 점포 상가 골목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요거 육젓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건 2만 원이고요. 이거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1 1kg. 네, 1kg에 3만 원. 좋은 색깔이 다른 건 이게 뭐 추젓입니다. 아, 다 똑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아. 요거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네, 만 원입니다, 키로에. 아, 요거는 어디? 김장하시는 분들 많이 가져와요, 김장만. 그래요? 금사가 더 부드러워요. 색깔이 더 예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이 있어갖고요. 네. 김치를 하시게 되면 무르지 않고 맛있어요. 요거는 뭐, 중화라는 거 아닌가, 이거? 중화를 더 젊은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갈아서 김치 하시는 거예요. 아, 갈아가지고. 네. 아, 예. 살이 많기 때문에 껍질이 있어서 갈아야 돼요. 맛은 어때요, 이거? 육젓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요. 이거는 어떻게? 키로에 만 원이에요. 저쪽 난전하고 차이점이 네? 뭐 난전하고 생새우. 아, 생새우는요. 저는 검증받고 먹는 저게 뭐지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가져가서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저희가요 먹고 수협에서 경매를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팔 수 없어요. 저는 저희가 그런 거 절거를 못 팔아요. 네.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사고가 생겨도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치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저거는 어르신들이 가서 가셔서 그냥 본인이 절거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상품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수협에서 중매를 거쳐서 예. 경매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추적. 이거는 필요해 어떤 만 원. 이것도 맛있긴 하지. 이것도 색도 좋고 좋아. 이거는 이제 잘 자라니까 족발 같은 거, 곶상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그런 집에 많이 나가. 깍두기 같은 거 때도 좋아. 네, 그냥 간절하게 겉절이 같은 거 하실 때 네, 맛있죠. 색깔이 네, 얘가 지금 잘 살아요. 그것도 이게 희생물 자체가 이런 식이야. 그 시계 작품 다 색깔이 이런 붉은빛이 나는 거야. 그죠? 언니 나 저 1kg 하나만. 1kg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이곳은 난전 한쪽에 10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새우젓을 판매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거는 절여가지고 오신 건가 봐요? 네. 저기 생새우하고는?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배에서 절인 거요. 아, 배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2만 원 팔아요. 이거 추젓인가요? 네. 맛있습니다. 육젓 밑에가 추젓이라고 해요. 육젓 아래가. 육젓을 제일 쳐주고. 네. 육젓이 최고 비싸죠. 육젓은 없어요?
저 새까만 건 뭐예요? 멸치요. 멸치가 저거 공사 가서 엄청 맛있어. 사장님 건가 봐 이게? 네, 이 거예요. 이건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거요, 거의 우리 지금 3년 가요. 3년? 꽤 오래됐네. 그래야지 이렇게 돼. 이게 3년 정도 돼야 이게 다 뼈예요. 아, 그래요? 응, 이건 물. 자기 물. 이건 어떻게 파시? 그거요? 네. 필요해. 15,000원인데 10,000원 그래. 새우젓을 담글 때는 소금이 중요한 한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선지 소금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면 맛이 아주 더 훨씬 좋죠. 오늘 문 열었으니까. 네, 새우젓의 쓴맛이 나는 것은 바로 소금인 것 같고요. 간수의 그 주성분은 마그네슘인데요. 이게 많이 있으면 쓴맛이 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필수 미네랄로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는 현상이 이거는 있는데요. 뭐 소금이라든지 그럼 또 이제 상하지 그냥 말라고 일반 소금은 소주도 넣고 그러는데 예,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죠. 여기에 소금만 들어가. 소금만. 아무것도 안 들어. 우리는 소금에 다른 게 들어가면 영업을 못 해요. 배 운행을 못 해.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손주들이 자기가 절인 것만 팔아야 돼. 우리는 뭐 예를 들어갖고 내가 새우젓이 없어도 강화 거를 갖고 와도 안 돼. 그냥 여기 소래 것만 갖고 해야 돼. 아, 소래, 어르지 소래 새우만 가지고? 소래 갖고만 해. 생새우도 우리는 여기 것만 팔아야 되고, 여기에서 절여서. 다른 거 팔면은 그 뭐, 위반이 되나요, 뭐가? 우리는 우리가 절이지 않아서 없어도 남의 거를 갖다 팔면 안 돼. 내 것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외부의 거는 절대 안 돼. 규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우리는 뭐 가공한 거 특히 안 되고. 내가 절인 거만. 딱 그렇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뭐 보건소 이런 데서 아니 구청 이런 데서 이렇게 조사를 가끔 나서 무작위로 이렇게 시료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네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간판하고 그 새우젓에 이름 쓰고 우리들 이렇게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상한 게 이만큼에서 나왔다. 동기는 배 영업이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장난하게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세요. 저기서도 선주가 있는 것 같던데 밖에. 그러니까 저기서 생선도 잡고. 또 배 이거 새우젓은 잡고 생선 절여서 먹다가 우리는 새우젓. 그러니까 생선 파는 데하고 이렇게 역할이 딱 나눠져 있어. 생선 파는 데, 여기는 새우젓 파는 데, 우리 두달 여기 생새우 파는 데. 저희가 그 검사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중국산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산이 소금만 들어가서 절여지면 글쎄 모르는데 중국산은 좀 씁쓸해요. 써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여기 것만 절여서 먹어봐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영상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